인천 서구청에서 청소년이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청라 및 검단 지역에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자원 봉사자들과 금연 단속원들이 함께 금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흡연 민원 신고가 많은 주말 저녁에 청라 커널웨이, 검단 사거리, 검암 등 금연거리 피켓 거리 행진, 금연 리플렛 전달, 금연 홍보, 금연 지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4회에 걸쳐 매회 15명씩 총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특히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렸습니다. 아울러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의 경우 공원 안에 일반 음식점이 많아 흡연자들이 금연거리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희망 일자리,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금연 지도원 등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연공원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직접 주민들에게 금연공원임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담배 없는 깨끗한 금연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흡연 민원 다발지에 대한 흡연 집중 단속을 통해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